그만 두고 도시로 나가야 되나. 계속 깔팡지팡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그러면 진짜 하지 말라 이 얘기신 거죠? 귀농은 예, 제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으로 귀향을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그리고 농사를 쉽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지포농부님을 만나서 여러가지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포농부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같이 인사를 먼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지포농부님, 농부라는 네. 직업이 네네. 대농, 10만 평 이상의 대농이 아니면 솔직히 소농으로는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막 봉사활동도 하시고 어려운 취약계층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성금도 모금도 하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소하게 뭐 조금이라도 좀 더 내가 힘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알고 있고 경험을 많이 해서 저보다 더 못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움직이려고 그래요. 예, 저희 또 뭐 또 특히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도 이제 농사만 짓다가 이제 다 병원에 가 계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워낙 이제 뭐 농촌의 현실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신경을 좀 쓰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농사 지은 거를 수매를 해서 참기름이랑 들기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농가에 도움을 주고 계신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점은 특별히 없나요? 어르신 분들이 워낙 이제 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원물을 가지고 보통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그 상인회 가서 이제 판매하고 이제 또 적정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은 주세요. 국산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직거래 가격을 자꾸 이제 받으시려고 좀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왜냐면 농협에도 단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고생하시니까 농협 단가보다는 좀 더 해서 더 죽어도 살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쳐서 수매를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막상 그렇게 하셔도 참기름 들기름 판매 가격이 높지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시는데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소비자들도 아시죠? 이게 워낙 이제 원가가 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싼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생산을 해보면 인건비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재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물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짰을 경우에 그 일반적인 그 우리 마트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솔직히 뭐 300ml 뭐 8,000원 정도 주면 사는데 솔직히 저희는 국산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엄청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인식 자체가 워낙 이제 농민들 거는 무조건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싸야 된다. 맞아요. 저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게 인식이 있어서 그런 진입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뭐 그게 거기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렇게 비싸냐. 그럼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국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당연히 수입이 어떤 약을 쳤는지 또 이게 어떤 유통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또 주위에서 소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국산으로만 고집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홍보가 덜 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그 시민의식 자체가 조금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많이 크죠. 가격 차이가 또 마트랑 비교했을 때도 뭐 4배, 5배 차이 나니까. 그래도 그 밖에서 판매하는 건 중국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믿을 수 있고 깨끗하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고. 참기름 들기름 짜시는 날짜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이 기계를 한번 돌리고 전기세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서 뭐 한두 번이 주문이 와서 그날 또 주문하고 이거 하는 게 일이 이게 보통 그 과정, 공정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날짜를 이제 25일로 고정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짜서 또 신선하게 한꺼번에 하면은 기계도 한 번에 그때 돌리고 전기세도 그때만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그 날짜를 25일로 해서 이제 모아서 저희가 하면은 또 더 신선하게 또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기름 또 짜는 날에 맞춰서 받으시면 더욱더 맛이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유튜브 쪽 댓글이라든지 아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화로 이제 주문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문자 주문. 예,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보통 문자 주문, 뭐 또 네이버 주문서라든지 뭐 그쪽으로 해서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댓글 고정란에도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처 보시고 주문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농하시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초창기부터는 솔직히 뭐 일단 농사 자체가 워낙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부분에서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초는 괜찮은데 기농은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반대합니다. 아. 실제로 와보면은 상상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요, 농사가. 일반 그냥 마트나 그 편의점에서 시급받고 일하는 게 더 나아요, 솔직히. 그렇게 힘드신데, 그럼에도 이렇게 농사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또 원래 이제 고향 자체 의성에서 농촌에서 이제 태어났고, 저희 할아버지부터 저까지 3대째 이제 농사를 제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건 건 있어요. 돈은 안 되지만은 나만의 시간이 조금 그런 게 있고, 이게 뭐 그때부터 했으니까 본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함부로 이렇게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금 저도 솔직히 지금은 하고 있는데 계속 할 때마다 마음은 아 그만두고 도시로 나가야 되나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귀농인 분들한테 네. 사전에 이건 이렇게 준비하면 좋고 체크해야 될 게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보통 퇴직하시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제2의 인생을 사시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텃밭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기본적으로 뭐 욕심내서 노후 자금도 만든다고 뭐 200평, 400평 이렇게 건드리면은 안 그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농사 자체가 사람 손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다 기계가 되긴 됐지만은 그만큼 몸도 더 안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도 솔직히 그 돈 가지고 만약에 목돈 가지고 들어오셔갖고 농사 인건비 쓰는 것보다는 그냥 텃밭하고 편안하게 그냥 뭐 기촌 생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을 그러면 진짜 하지 말라 이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귀촌은 괜찮은데 귀농은 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겪고 있지만 저희는 그나마 할아버지 땅이 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모자란 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초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땅도 없다 보니까 그 땅을 또 쓰다가 땅 주인이 단락하면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할 때도 거기에 내가 과수를 할 건지 밭농사를 할 건지 내 땅이 안 돼서 농사를 뭐 1년작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한창 과수 열매가 한 4년차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뭐 밭주인이 이걸 밭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또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이에요. 거주입니다. 거주. 아무리 시골에 뭐 빈집이 많다고 한들 빈집을 잘 임대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직접 본인들이 덜컹 뭐 집을 지어서 아직 그 지역의 문화를 총 같은 경우는 또 드센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경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부터 짓고 하면은 이때까지 모은 돈도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아무리 본인들이 뭐 농사 지어서 잘 판매할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 친구들이나 중에서 많이 안 사줘요. 농산물이. 그리고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많이 만들었더라도 이게 솔직히 판매가 지금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농민들이 판매가 가장 걱정이 돼서 농협이라든지 공판장에 물건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값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직거래를 하더라도 박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은 앞에 얘기했듯이 그런 거주나 땅 관련된 것부터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의 맨땅에 헤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리틀 포레스트 영화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막 재밌게 하고 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봐서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현실은 와보면은 진짜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풀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말도 없이 비가 와도 뭐 해야 되고 근데 계속 일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뭐 트랙터라든지 뭐 관리기 뭐 이거 다 이제 대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갚아 나가려고 그러면 거의 뭐 빚에 노예가 돼서 거의 뭐 대출 노예죠. 거기에 매년 갚아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니까 저는 솔직히 귀농은 아무리 젊든 연세가 있으시든 진짜 막 본인이 만약에 유통구조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10분홍문의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한 60 전에는 제가 농사를 전반적인 것만 컨트롤을 하고 뭐 외국인 두 분을 써서 뭐 돌린다거나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몸만 베리는 거고 사람을 써갖고 이제 좀 편안한 농사를 좀 짓고 싶은 게 앞으로의 또 소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귀농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시는 지프농부님을 만나서 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정말 본인이 겪은 현실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고 지프농부님이 농사에 대한 정보들을 지포농부라는 유튜브 채널에 지금 아주 상세하게 올리고 계세요. 유튜브 가셔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포농부 화이팅! 의성마늘입니다. 예, 의성마늘이고 밤마늘이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의성은 6쪽마늘 그렇다고 6쪽만 나온 건 아니에요. 보통 6쪽부터 9쪽까지 그렇게 해서 나오고 저희가 지금 저장마늘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 크기가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키로스 판매를 하고 있는데 3kg가 보통 약 한 그 한 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은 3kg가 56,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요 보시면은 6kg는 111,000원 그리고 9kg는 166,000원에서 3kg는 솔직히 택배비랑 그 뭐냐 인건비하고 박스비가 이제 요즘 많이 올라서 제일 좋은 택배비는 3kg만 따로 4,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고요. 상은 요 보시면 3kg에 46,000원, 그리고 6kg에 91,000원, 9kg에 136,000원, 그리고 이제 중 요 아까 36,000원, 3kg에, 그리고 6kg에 71,000원, 9kg에 106,000원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010-5679-2019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는 못 보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장마늘이 요 덕장에서 이렇게 잘 한 달 정도는 말려야 그쵸. 보통 베란다에서 꺼지는 거나 곰팡이 덜 발생을 하거든요.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저장마늘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예약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장철 앞두고 미리 저장마늘 사놓아야 되는 거 주부님들 다 아시죠? 영상 보시고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 꼭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